국내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경남의 중견 제조기업들이 사모펀드 인수에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기 헐값에 경남의 기업들을 사들인 사모펀드들이 매각으로 수익 챙기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진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립 50년을 앞둔 국내 1위 유압기계 전문회사인 모트롤입니다. 굴착기 등 각종 건설 중장비 부품부터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방산 핵심 부품도 생산합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였던 모트롤은 지난 2020년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방산 매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민수와 방산 부분 분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산을 분리시켜야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민수 부분만 해외 매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벌써 우수 인력 유출이 시작된 데 이어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까지 우려되면서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인력의 이탈도 심하고요. 회사가 나뉘게 되면은 서로가 독자 생존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경남 제조업이 사모펀드 인수의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모펀드에 인수됐던 공작기계 분야 국내 1위인 옛 두산 공작기계. 5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아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인수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챙긴 수익은 투자금의 무려 6배에 달했습니다. 이웃만 추구할 뿐 노동자의 고통만 남기고 떠나거나 사업을 접거나 하는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경기, 헐값에 사모펀드 등에 팔렸던 조선 분야 엔진 회사들 역시 최근 새 주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기술 개발 투자보단 자산 매각, 몸집 줄이에게만 집중한 사모펀드 경영의 그늘을 겪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공공은행들 주도로 이러한 구조조정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만들어오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경남 제조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한편 투기 자본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